그때 너무 속상해요. 그때 좀 불안하기는 했었어. 접촉성 피부염처럼 약간 이렇게 울긋불긋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결국 화농성이 터지지 않고 진정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안 아프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 근데 이거를 써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쫙 먹어 들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부가 뒤집어진 송아랑입니다, 여러분. 아, 진짜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제가 피부가 민감하다는 걸 또 한 번 이렇게 느끼게 되고 오늘 영상을 지금 카메라를 켰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어떤 촬영을 하나 하게 되면서 제가 평소 쓰지 않았던, 그리고 평소 제가 쓰지 않았던 툴로 이제 메이크업을 하던 일이 있었는데, 메이크업을 받고 나서는 그때 좀 불안하기는 했었어. 불안하기는 했었지만 그날 이후로 일단 여기에 이렇게 화농성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니 여기가 울긋불긋하게 화장독처럼 그 접촉성 피부염처럼 약간 이렇게 울긋불긋 올라오는 거예요. 이쪽 아래가 울긋불긋해져서 그날 진짜 가려웠거든요. 턱도 가렵고 여기는 지금 하나 또 터지려고 준비 중인데요. 일단 제가 목요일 저녁에 피부가 뒤집어진 걸 알고 난 뒤로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늘 지금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아침까지 한 3, 4일 정도 급하게 진정 케어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괜찮아지기도 했었고 결국 이 화농성이 터지지 않고 들어갔거든요. 이 꿀팁도 오늘 같이 소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응급 처방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이번 영상은 제가 진짜 찐으로 써봤던 제품들을 같이 소개를 해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또 진정 케어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든 터지지 않게끔 진정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서 얘도 오늘 진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맨 얼굴을 준비를 했고요. 최대한 손을 오늘 많이 쓰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거 화농성 터지지 않게 하려고 썼던 제품이 있어요. 바이오힐보의 판테놀 시카 블레미쉬 마이크로 스팟 패치. 이거는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는데 다른 마이크로 니들 스팟 패치도 안 써본 건 아니거든요. 써봤는데 얘가 그나마 뭐 가격 대비 나쁘지 않아서 안에 니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니들 안에 시카 성분이 들어가 있대요. 이 시카 성분으로 피부 뒤집어진 부분 위에다가 올려주면 이렇게 진정 효과를 빠르게 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매일 밤마다 붙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결국 화농성이 터지지 않고 지금 이렇게 진정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터지면 안 되잖아요. 화농성 터지지 않게 지금 진정시키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딱 3일 써봤는데 3일 만에 터지지 않은 거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일단은 이거 너무 잘 썼고 장점은 효과가 빠르다. 단점은 니들이 조금 아파요. 제가 다른 니들도 써봤는데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었거든요. 얘는 효과가 빨라서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아프다. 그러니까 자극은 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완전히 안 아프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 제가 이렇게 하면서 꾹 누르기는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효과는 좋으니까 제가 매일 밤마다 아주 잘 써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이어가지고 이거는 패스해줄 거고 이렇게 접어서 보관을 해주면 돼요. 자, 먼저 스팟 먼저 소개를 했고 그다음에 일단 패드 먼저 써줄게요. 아드망의 이거 베르가모 포어 클리어링 패드. 제가 피부가 뒤집어진 게 진짜 오랜만이어가지고 최대한 진정 제품들로만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 베르가모 성분이 항균, 향염, 약간 트러블, 뾰루지, 좁쌀에 좋아가지고 제가 민감할 때마다 이 패드 진짜 잘 써주고 있거든요. 진정에 확실히 좋아가지고 결 따라서 부드럽게 닦아주고 있어요. 세안은 진짜 노폐물을 제거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제거를 해주고 난 다음에 토너 패드로 결을 따라서 닦아주면 수분 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쓰는 화장품의 흡수율을 높여준다. 그러니까 더 흡수가 잘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결 따라서 가볍게 쓸어주고 확실히 토너 패드 쓰고 안 쓰고랑은 느낌이 많이 달라가지고 진짜 끊지 못하고 매번 써주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너무 기능성이어가지고 쓰기에 부담스러운데 얘는 뭔가 순딩순딩한 순한 맛? 뭔가 퓨어한 맛이어서 쓰기에 확실히 좋아요. 제가 앰플은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앰플을 써줬어요. 이게 진정에 좋아서 제가 확실히 뒤집어질 때는 어성초가 제일 낫더라고요. 이거는 아드망의 스킨 브러쉬거든요. 스킨 브러쉬로 가볍게 문질러서 흡수시켜줄게요. 제가 이 스킨 브러쉬를 쓴 지는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써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 스킨 브러쉬 생긴 게 실리콘 브러쉬여가지고 뭐야 이거 그냥 피부 관리샵 가면 모델링팩 올려주는 거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냥 되게
쓱쓱 문질러 봤는데 생각보다 편하고 고르게 발리는 거예요. 요즘에 이거 엄청 잘 써주고 있어요. 이게 손으로 발랐을 때 양보다 확실히 덜 쓰더라고요. 앰플 양을. 그것도 요즘에 엄청 잘 써줘요. 그냥 가볍게 쓱쓱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문질러주면 끝이에요. 제가 평소에 앰플을 양쪽으로 두 번 풀로 짰다면 이거 스킨 브러쉬 써주고 나서는 확실히 쓰는 양도 줄고 눈가부터 광대 그리고 턱선 라인까지 확실히 고르게 내가 바른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약간 한 끗 차이라서 크게 못 느낄 수도 있는데 그 파운데이션 스파츌러로 바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꼭 이걸 안 써도 되고 다이소에 있는 브러쉬 써도 되는데 제가 다른 스킨 브러쉬도 써봤더니 걔는 너무 빳빳하고 안쪽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어서 얼굴에 바르기 조금 어렵더라고요. 얘가 확실히 더 그 유연함은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볼록하게 나와 있어서 얼굴 방향에 따라서 가볍게 쓱쓱쓱 문질러주기 좋아가지고 이걸로 그냥 쓱쓱쓱 문질러주고 끝! 그리고 손을 안 써도 돼서 엄청 편했어요. 제가 얼굴 전체에다가 닥터 디퍼런트의 시카 메탈 크림을 살짝 진짜 얇게 깔아줬어요. 좀 두껍게 발릴 것 같아가지고 하관 라인에만 가볍게 얇게 발려줄게요. 제가 이렇게 바르는 이유가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안에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진정에 좋아가지고 최대한 얇게 발라주고 이런 트러블 자국은 낯으로만 써줍니다. 제가 진짜 3일 내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렇게 스킨케어 해줬어요. 제가 새로 구매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메디힐의 티트리 에센셜 마스크. 그냥 여러분 올리브영에 가서 제일 저렴한 1,000원짜리 마스크팩에 티트리나 진정, 수분 이런 애들 써주시면 되고요. 약간 의아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마스크팩 시트를 먼저 해주고 그 위에다가 크림을 올려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저는 오늘 다르게 해줄 거라서 먼저 앰플 크림까지 피부에 전부 올려주고 그 위에다가 시트 마스크를 올려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갈바닉 기기나 화장품 흡수율을 높여주는 디바이스 기기들 있잖아요. 그런 애를 써주시면 됩니다. 갈바닉 관찰 케어를 시작합니다. 네이버나 쿠팡에 갈바닉 기기라고 검색을 해도 되고 제가 사용하는 거는 CMP-RX라는 기기 디바이스를 써주는데 이렇게 마스크팩 위에다가 사용을 해주면 화장품 흡수를 더 높여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용을 했었던 앰플이랑 크림의 흡수를 한 번에 더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빼놓지 않고 밤마다 이걸로 3분씩 계속 흡수시켜줬어요. 이 디바이스 기기가 1회에 3분이라서 저는 3분을 사용을 해준 거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디바이스 기기로 흡수를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써주니까 확실히 흡수도 잘 되고 진정도 잘 되면서 이게 앞에 사용을 했었던 화장품들이 쫙 먹어 들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처럼 진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진정 라인을 사용을 해줘가지고 케어를 해주면 되고 혹시 탄력 케어를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탄력 제품들을 써주고 디바이스 기기를 위에 올려놔줘도 괜찮아요. 제가 거꾸로 쓰는 이 스킨케어 방법을 진짜 너무 피부가 민감하고 여기가 화끈화끈 거려가지고 써봤는데 효과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봐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물렁이 분들이랑 같이 해보려고 이렇게 공유를 해요. 마스크팩 5분에서 10분 정도 더 붙여주고 그 다음에 떼어줄게요. 붉은기가 아주 살짝 들어갔어요. 아주 살짝. 많이는 아니고 진짜 살짝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되고 이 위에다가 저는 낯을 한 번 더 짜주고 이런 턱 부분에는 아까 사용을 했었던 바이오 힐보 스팟 패치까지 붙여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화농성이 이렇게 들어간 자리는 스팟 패치가 더 이상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는 그냥 낯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게 제일 나아요. 우리 물랑이분들 제가 지금까지 진짜 뒤집어진 제 피부를 아침에 빠르게 루틴 하는 영상을 같이 찍어봤는데요. 일단 뒤집어진 제 피부 진짜 속상하긴 하지만 물랑이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같이 케어해보고 같이 진정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